우리 6번 한번 보시니까 얘는 지금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빈칸의 위치가 가장 마지막 문장에 있죠. 그러면은 이거부터 보면 안 되고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정독을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보니까 경제학자들이 나누어진다. In their opinions on Asia's economic mat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시아의 경제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and the debate. 자, 지금 divide가 되니까 debate가 나온 거죠. 이것은 likely to rage on indefinitely. 끊임없이 계속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토론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소재가 지금 제시가 됐어요. 아, 이 지금 상황이 뭐다?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 계속 그뭐 이게 끊임없이 뭐다? 이안 좋은 의견이 안 좋다기보다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역접 접속사를 빨리 찾아야 돼요. 보니까 however 있죠? 이걸 네모칸 쳐보세요. 그러나 however 자, 그러나를 찾아서 얘를 먼저 또 이제 읽으면 되는 거지. 보니까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provided fodder for economists. 자, FODDER, fodder. 이게 뭐지? 단어? 이게 뭐죠? 몰라요. 자, 그럼 모르면 그냥 넘어가. 자. 경제학자들이 뻗어가는 걸 이렇게 뭐 제공했다는데,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어떤 경제학자들이냐? 이 경제학자들은 who took a different view. 자, 여기 또 나왔죠. 다른 견해. They claim that Asia's values put the regions at risk for certain kinds of financial turmoi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as these fluctuations. 자, fluctuations. 이건 뭐예요? 이건 변동,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Divide, debate, different, fluctuation.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됨에 따라서 so to 또한 will the 뭐뭐뭐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결론은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 갈리고 있다. 요게 지금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디 초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초이스가 보니까 A에 Debate over the effectiveness of Asia's model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논쟁인데 어떤 아시아의 그 방법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계속 지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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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으니까 디베이트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B는 Dominance of Western based economic models. 자, 여기서는 지금 웨스턴이라는 개념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거는 에이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이게 수미상황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는 동양인데 뒤에는 서양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지. C는 agreement between economists about Asian values. 자, 여기서는 동의래요. 계속 지금 뭔가 대립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동의가 나왔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D는 absence of Asia in the discussion of economic policy. 경제적인 정책의 토론에 있어서 아시아의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메인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반대되는, 대항하는 그러한 그 디베이트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이 D에 대한 초이스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답은 뭘로? A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정리. 우리 어떻게 지금 풀었냐? 첫 번째 문장 보고, however가 있는 문장을 보고,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고, 그리고 바로 보기로 가서 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거 이런 웨스턴 베이스나 뭐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문장을 보면 여기 웨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더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의 문장만 보고서 답을 하는 거 요건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 단어 요거 지금 빼먹었잖아요. 단어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알고 있는 단어로
그 정확하게 이제 그 문장 구조만 파악하시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예. 그렇게 가고, 물론 이제 나중에 리뷰하실 때는 이 단어를 이렇게 다 이제 공부를 그 챙겨갖고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진 필요는 있죠. 근데 처음에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